130회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문이 참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뒤로 갈수록 저희가 제가 그때 제 책이 베리벨 같은 경우에 200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회에 최소한 몇 개 있다고 분장이요? 미니멈 한 15개에서 20개, 여기 20개 넘어갈 거예요. 20개 이상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개가 만약에 되면 4천 문장이 나오죠. 네. 그래서 평균자가 17문장 정도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3,500 문장이 그때 거기서 나온 건데 들으시라 그랬어요. 파일 받으셔서 에스턴 하셨어요. 예, 네, 그렇죠. 아주 그냥 투어를 보여주면서 이제 또 저한테 이메일을 몇 번씩 이렇게 보내주면서 책에 대한 평가를 남겨주셔서 아직 파일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그렇죠. 일단 받아 너무 힘들어 이거 봤는데 이거 받으셨어요 일단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가요? 듣는 게요? 듣는 거요? 받는 게. 파일 받는 게요? 네. 선생님 어려웠지. 다른 대로 했는데 헷갈렸어요. 제가 많이 말했어요. 제가 예, 예, 제가 억울해서 말했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억울한 거예요. 제가 뭐 앤도 이렇게 막 저기 보내주셨어요. 뭐 글 남기셨다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책이 종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가 있고 거기 근데 제가 뭐 인터넷에서도 그래요. 인터넷에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익명의 분이 독자분이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깝깝해 죽겠어도 뭐라 그래요? 깝깝해 죽겠다. 그 단어가 뭐예요? I feel depressed. 우울해? 우울해? 우울까지는 안 가요. 저는 뭐 이렇게 심하게 우울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frustrated. 아, frustrated. 이건 뭐예요? 아, 계속 더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깝깝할 때가. 그렇죠? I feel frustrated. When? 언제 frustrated였냐면은 블로그 때, 저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블로그에 심하게 억수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막상 보시니까. 근데 이메일을 주시면 정말 저는 프러스트레이트를 해요. 조금만 10cm만 밑으로 딱 눈을 내리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생판 모르는 독자가 이제 또 이제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또 안면이 있고 아니까 이제 또 뭐 저희는 또 카톡을 하는 사이니까 제가 이렇게 연락을 주면 하는데 생판 모르는 분이 그분은 이제 저의 파일을 그냥 받으신 거잖아요. 무료로 네. 받으신 거잖아요. 받았고 보이스 파일도 무료로 받았잖아요. 제가 이제 최소한의 성의를 좀 보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다섯 줄 5분 안 걸려요. 사실 맘 먹고 쓰면. 근데 그걸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보고서 바로 이메일 보내요. 이메일 찾는 시간이 벌써 다 읽어봤겠다. 이메일 주소 제 거 찾기 힘들거든요. 연락처 어디 가야지 나오거든요. 그 물어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설명돼요, 저희는. 심하게 자세하게 슈퍼 울트라 메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링크까지 다 걸어놨는데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프러스트레이트 합니다. 좌절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딴 사람들 네. 이메일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자려 혹시 그러면 뭐요? 아니 나 보내시기 전에 5cm만 밑에로 보잖아. 그 페이지 들어가 아니 어떻게 되냐면은 파일 받는 링크가 딱 있어요. 있고 그 밑에 바로 상장이 나와 있는데 어떠신 딱 누르고 딱 나가세요. 그냥 이걸 누르고 받아줬다 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고서 보니 어머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그렇죠? 심하게 그래서 설명되어 있어요. 이메일 보내시기 전에 꼭 한번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돼요. 뭐 딴 얘기로 갔는데 이제 오늘 피워볼게요 일단요. 그래서 아까 지금 아까 애니 물어보시면은 그 뭐라고요? 파일 받기가 쉽지 않더라. 그거는 누구 탓입니까? 제 탓이 아닙니다. 확실히 어깨 너무 아주 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 탓이 아닙니다. 바쁘셨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밑에를 못 읽으신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비주편 보겠습니다.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이 모하게 워터 앞에 못 빠졌어요. 더 워터 앞에. 워터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네, 투가 아주 오래된 영화에서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요. 기억나세요? 예. 아주 오래된 영화에 전투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저희는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청문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투는 뭐예요? 동사로서 워터가 무슨 뜻이 있어요? 동사로서 어? 물을 주다라는 뜻이 있죠? 네. 그럼 물이 나오다. 네. 가든에 물 줘보면요. 워터 더 가든이요. 워터 더 가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간단하게 거래도 나와 있지만요. 네. 뭐 거를 저런 공부하신 분들은 배운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또 프러스트레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는데 아니 제가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아 그런 거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I will이라고 치고요. Make her 떠나게 하다라 그러면 leave죠. 뭐 돕는 거예요. Help her leave고 허락하는 거면 let her leave예요. 강요하는 거면요. Her force 그 다음에 요청하는 거면 ask지요. 허락하는 거면요. Allow 잖아요. Allow. 네. 여기 다 이제 목적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force to leave 여기서도 to 들어가야 돼요. To 이거 하는 누가 이거 행동을 해요? 목적어가 행동을 하잖아요. 네. 허락할 거예요. 그녀가 떠나도록. 여기 to를 붙인 이유는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왜? 동사가 두 개 헷갈리는. 그렇죠. 맞아요. 어떤 분들 오형식에서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좀 원초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뭐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to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기도 집어넣지 않아요. Let me go 그러잖아요. 네. 아주 오래된 영화에서 뭐였다고요? Let me to 였어요. Make 여기서도 to가 한국에서 이거 뭐라고 해요? 뭐 사역 동사 따로 가잖아요. 카테고리를 따로 갈 필요 없죠. 문법 복잡하면 안 돼요. 근데 원래 다 뭐였어요? 이거 붙인 이유는 얘가 메인버브가 아니니까 주의해라는 얘기예요. 사실 동사 일종의 동사 친구인데 얘가 메인버브가 아니면 얘가 메인버브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처럼 보여요? 메인버브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영어는 이렇게 갔었다고요. 지금 헬프는요? ing, living 헬프는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넣는 사람은 80%, 안 넣는 사람은 20%. 문장 구조를 고르면 넣는 게 좋겠어요? 안 넣는 게 좋겠어요? 넣는 게 좋겠죠. 원래 문장 구조를 골라면.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준 게 I'll help somebody to 동사 원형 김치 만드는 거 도와줄게 뭐라고 했어요? I'll help you to make 김치였잖아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메이크는요? 일단 그녀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요? 아유 뭐라고요? 여기서 원래는 아주 오래된 영화에서는 to가 들어가 있었다. 한국에서 이걸 뭐 사역동사니 뭐니 해서 따로 또 카테고리를 만들면 가뜩이나 알아야 될 것도 많은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뭐 일단 볼게요. For a food, 음식인데 음식이 for가 왜 나왔어요? 에이 내가 다 얘기해버려야지.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또 한 시에 끝나겠네. 뭐라고요? To smell의 행위자죠? 네. 그렇죠? 음식이 냄새가 나거나 보이는데 어우 그냥 예술이에요. So good. 그래서 그치 먹고 싶어요. 입에 침이 고게 하는 거죠. 침이 그에게. 그쵸. 입에 침이 고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마우스 워터링 이렇게 형용사가 돼요.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데요. 뭐 예문 한번 볼게요. 다음 분이요. The smell. The smell of grilled fish always makes my mouth water. 예, 구운 생선이 항상 만들죠. 뭐라고요? 나의 입가에 침이 고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븐에 구운 것보다 안타까운 여러분께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 좋은 게 막 들어가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스가 막 들어가고 그래야지. 예, CO2도 들어가고. 그렇죠? 컵라면도 어디서 끓여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죠? 컵라면을 그대로 퍼갖고 냄비에 끓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맞아요. 그 스티로폼에 스티로폼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스타이로폼이라 그러거든요. 스타이로폼에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이제 독성물질 좀 뿜어 나오고 그래. 플라스틱 냄새가 나오고 그래야지 그 맛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컵라면 맛이 나요. 새우탕을 그냥 종이로 하는데. 예? 그땐 종이로 하는데. 그러니까 맛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맛이 없지. 필요하지. 예, 일단은 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언제는 라면을 먹지 말라 그랬다가 라면이 건강에 안 좋다 그랬죠. 먹으면 좋고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코리안. Korean style BBQs always make my mouth water.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한국식 바베큐가 항상 침이 돌게 한다는 얘기인데 뭐 여기 영어권 바베큐 파티 가보셨죠? 네. 바베큐 파티라고 갔더니만 소시지하고 양파밖에 없어요. 식빵하고. 네. 제가 잘못 왔나 그랬어요. 저 이거 외교 처음 나왔을 때 저는 통돼지가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바베큐 아 돼지를 딱 꽂아갖고 와 쓰다 갔더니만 돼지는 그냥 막 소세지밖에 없어요. 소세지만 잔뜩 엄청 짠 것도.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식 바베큐 있잖아요. 촛불갈비집이나 그런 거 반찬도 되게 많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면 환장합니다. 얘네들. 사실 그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특히 뭐 불고기나 갈비 같은 거 이제 간장 양념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예를 들어 한국의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으면 눈이 휘둥그레해져요. 이게 진짜 바베큐다라고 합니다. 이제 후배가 그냥 바베큐 하면서 뭐 맥주도 마시고 뭐 소주도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따라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따라주는 문화가 아니니까 소주를 시켜서 병으로 마셔요. 소주를 병으로. 그쵸? 여기 얘네들 한국에서 이제 그 원어민 강사하는 애들. 예, 그쵸? 얘네들 우리는 이게 따라 마시는데 걔네는 그냥 쨍 하고 이제 세 번에 마셔요, 세 번에.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하여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렇구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요. Your mouth's watering aroma is coming from the chicken. 네. 아, 치킨. 이게 뭔 사랑이겠습니까? 입에 침이 돌게 하는 냄새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아로마는 향이죠, 향. 센스 더 쓸 수 있나? 네? 향 중에 센트요? 센트요. 여기서 센트는 안 돼요. 아, 네. 마우스 워터링 센트. 센트는 약간 인공적인 향이라 그럴까? 아, 네. 아로마가 좀 더 뭐 먹을 수 있고 약간 자연적인 느낌이 나요 일단요. 그래서 갑자기 물어봐서 뭐 정확하게 당황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다는 건 아는데 고민해본 적은 없던 거예요. 마치 저것처럼 뭐 아까 제가한테 물어본 게 뭐였어요? 뭐하고 차이점 물어봤지? 한국말로? 작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네, 뭐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한 번으로 그게 어떻게 아, 위험과 위기? 아, 크라이시스. 네. 크라이시스와 뭐 데인저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위험과 위기가 달라요. 근데 제가 한국말로 정확히 어떻게 다릅니까? 막상 물어보면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른 건 알지만 이게 정확히 또 이렇게 구분해 본 적은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마우스 워터링 센트. 어우 안 돼요. 굉장히 인공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군침 돌게 하는 부호로부터 오는데 그 당냄새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치킨이라고 읽어서 콤블리시입니다. 서클입니다. 서클 우리 대학교에서 얘기하는데 서클은 원이에요. 원 그냥 여기서는요. 그 한국에서도 동아리 또는 서클이라고 하죠. 하나요 요즘에? 서클이라고 하면 동아리라고 해요. 서클이라는 말 알긴 알죠. 네. 예전에 썼던 건데 이제 클럽이죠. 클럽. 네. 물론 나이트클럽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이요. I have been a member of the baseball club Blue Tiger since 2013. 예. 내가 이어왔습니다. 베이스볼 클럽이라는 야구 동아리고요. Blue Tigers since 2003년 이대로라는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They both belong to the local tennis club. 예, 그들 둘 다 belong to는 속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동네 테니스 클럽 회원인가 봅니다. 다음 분이요. Our guitar club needs new members. 예, 우리 기타 동호회가 새로운 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 분이요. They are going out for dinner and then to a club. 예, 저녁 먹으러 갔다가 나이트 클럽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분이요. I think that you are addicted to going to clubs. You are wasting too much money and time there. 예. 내 생각에 너 중독이야, 엄마. 그렇죠? Be addicted to 명사가 나옵니다. 숙제입니다. 뭐만 바꾸시면 될까요?
주어랑 투 이하만 바꾸면 되겠지. 네. 주어랑 투 이하만. 네, 그렇죠. 어디도 콜라에 중독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 거기 가는 것도 중독된 것 같아.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라는 얘기. 능력자네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데 돈도 있어요. 예, 그렇죠. 다음 분이요. The restaurant is located next to the fitness club. 예, fitness. 피트니스가 아니고 피트니스. 레스토랑이 위치되어 있지요. 어디 옆에요? 그 체육관 같은 거 클럽 옆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요, people are dancing 클럽에서 춤추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서 있는 건데 standing in a circle이다 그러면 동그랗게 서 있는 겁니다. 원을 그려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컨벤션입니다. 다음이요. 네? 누구 읽을 차례죠? 네. Pam became pregnant just she got married. 예, Pam이요. Become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죠. 네. 예, 임신하게 되었지요. Just는 오른쪽에 붙는데요. 막 결혼한 이후에 그러면요. Just after she got married. 반대인 경우도 있죠. 네. Just before she got married. 그렇죠? 아니 뭐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해야 돼. 결혼 선물로. 결혼 속도 위반 이런 거 결혼 선물로. 네? 속도 위반. 없죠. 그런 말이. 자유로우니까. 네. 그냥 뭐 애 낳은 다음에 결혼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굳이. 한국도 뭐 요즘에 보니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사하고다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라 하기가 물어보시게 하고요. 다음 분이요. You must make an appointment. You see the doctor. 당신은 반드시 약속을 appointment는 업무상 약속이죠. 업무상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당신이 의사를 보기 편하겠죠. 쉽습니다. 보고요. 다음 분이요. I wouldn't waste my precious time doing such things. I warn you, I'd rather read some books. Wouldn't waste 일단 밑줄 그시고요. War의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갈게요. 내가 너였다면이 아니고 너라면이어서 War의 시제는 현재나 미래입니다. 제가 영어에서는 현미 같이 쓴다고 그랬죠. Wouldn't waste도 현미입니다. 과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법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훑어볼 겁니다. 이미 훑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훑어본 게 아니라 제대로 보신 분들도 계신데 모른 척하고 계시네, 일단요. 그래서 waste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숙제일까요? ing가 숙제입니다. 그렇죠? 나는 논다고 1년을 낭비했어. 뭐? 시큰거렸을 때 낭비는 아니지만 I wasted a year having fun. 그렇죠? 논다고, 시큰 논다고 1년을 낭비했다 될 수 있습니다. 낭비라기보다는 일단은 자기가 낭비했다고 생각한다 느끼면 나는 낭비했습니다. 낭비한 거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적어보세요. 어떻게 숙제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시간 낭비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호주 와서 일한다고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돈을 좀 벌어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그것도 언제? 20대 1년이. 그렇죠? 욕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뭐라고요? I wasted 2 years Working. 돈만 달은 making money in Australia. 그렇죠? 돈을 벌었지만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돈 번다고 2년 낭비한 것 같아 그냥. 네. 남는 거는 돈 15,000불, 1,500만 원 밖에 없는데 1,500만 원 갖고 중고차 사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대 때에 여러분들의 해당 없어요. 지금 여기처럼 뭐 공부도 하고 있고 열심히 사시니까 20대 때에 2년하고 2만 불하고는 나 같으면 안 바꿀 거예요. 절대로. 당연히요. 네. 근데 대부분 바꾸죠. 여기 있는 사람들 워킹홀리데이 오신 청년들 대부분 바꾸잖아요. 기꺼이 2만 불하고 2년하고 2년의 세월을 보내서 바꾸고 가잖아요. 그거 뭐 2천만 원 금방 나름 끝인데 시간은 휙 지나가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멍청한 것 같아요. 카메라 돌아가는데 멍청하다. 다 들려도 개. 개와 멍청이 신조어야? 왜 개를 잘 충실한 사람의 성분인 개를 자꾸 말이야.
보겠습니다. I'd rather. 숙제죠, 이것도요. 네. 하는 편입니다. 뭐요? 차라리 뭐 하겠다.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네, would rather예요. 네, would rather. 차라리 네. 책을 좀 읽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차라리 뭐 하겠다 하세요. 가정법을 아직 숙제로 제가 내드리진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하세요. 저랑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해보시고요. 다음 분이요. 4번이요. 과거라는 것이 아니 과거가 아니고 현재 미래라는 시제만 알고 넘어가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큰 겁니다. 다음 분이요. 4번이요. 야, 안쪽에 샤론. 네. 네. 아닌 척 같아. Don't worry, she will start to make many friends. She goes to school. 걱정하지 마. 그녀가 많은 친구를 만들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일단 학교에 가면 once 되고 일단 가면 되고요. 학교 갈 때 그래서 when 됩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그 if예요. 만약에 좀 뭐예요. 못 갈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또 친구도 만들 수 있을까? before로 가능합니다. 다음 분이요. 1번이요. We should finish all the work. Finish. Finish. 예. 아까 그 생선이 나오셨는데 finish였나요? 히친지키 before they move in.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모든 일을요. 그들이 이사 들어오기 전에, 전에. 다음 주 까지? Until? Until이에요? By예요. By 다음 주까지요? By. By죠. 네. 왜요? 한 번. 뭐를 보니까? Finish를 보니까 일회성 동작이죠. Finish가 네. 계속 그렇죠. 네. 90%였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네? 90%를 맞췄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어요. 95년도. 95. 안 끝났죠. 99. 안 끝났죠. 네. 끝나는 건 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by 다음 주까지 끝을 내야 합니다. 끝날 거예요. 네. 뭐라고요? 다음 주 이내에 그러면 다음 주 내에 그러면 within도 됩니다. 다음 분이요. I will send the copy. Send. I will send the copy. The document. Fax right now. Fax죠, fax. Fax. 예. 네, 보내겠습니다. 카피 뭐죠? 그 서류 의사본이죠? Of. The document. Fax로. By fax right now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치사를 넣는데 좀 틀리거나 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평소에 제대로 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틀리다는 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분이요. What does he do living? He writes the Washington Post. 그가 뭐합니까? For living,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뭐 합니까? 직업이 뭡니까? 라는 얘기죠. 글을 쓴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문이지요. 뭐뭐 에? 위하여 for 그 신문 신문 앞에는 항상 for 더 나와요. 아니 아니 난 더 힘드신가봐요. 신문 앞에는 항상 더입니다.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 was sold 팔렸죠. 어디에요? 밤 얘기하는 to 아마존.com 아마존.com에 팔렸대요. 얼마에 종류 신문이 요즘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분이요. 4번이요. Once you've learned how to do it, you can practice your own alone without anyone's help.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배우면 어떻게 하는지 배우면 연습할 수 있습니다. 뭐죠? On your own이죠. 스스로.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분이요. 5번이요. Compare the United States. Korean is fairly behind. 네. 우리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꼬리 알아는 그러세요? 상관없어요. Impossible band by technology. Compare 어디 어디와 비교하면은 with이고요. 어디 어디에 비교하면은 to입니다. 미국과 비교해서요. 미국 앞에는 더가 들어가죠? 복수국가명 앞에는 더가 들어갑니다. The UK라 그러죠? 한국이요. Fall behind는 좀 뒤쳐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분야에서라 그러면 in이에요. Field는 분야란 뜻이 있지요. Field of거든요. Biotechnology.
생명공학에서 생명공학에서 좀 한국은 처져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분이요. 6번이요. How efforts she didn't efforts efforts she didn't lose weight or her love affair fear. 비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despite 그녀는 살을 빼지 못했습니다. 전혀 at all. 예, love affair는 원래는 바람피는. 예, 바람피는 거야. affair가 무슨 뜻이죠? 일. 사람 일.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건데, 얘네들 우린 바람피웠다 그러고. 근데 이제 love affair인데 누구와 love affair 그래서 위드가 나오네요. 그래서 맥주와 love affair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러브 어페어 때문에겠죠. Because of 나 유튜브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살을 빼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애도를 했다. 정말 제목이 러브 어페어가 미국 영화인데. 러브 어페어요? 네. 그건 이제 바람이죠. 바람. 네.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이죠. 네. 무슨 바람이지? 러브 어페어라 그러면 이제 그렇죠. 바람 이제 어떤 그런 불륜에 관한 거 겁니다. 네.